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 강사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들여다볼 강좌는요, 학교 내신을 위한 생명과학원 강좌예요. 선생님, 학교 내신을 위한이라고 하는 앞에 부제가 붙었는데요. 개념 완성에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생명과학원을 공부할 때 수능의 목적보다는 내신으로 먼저 만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도 같이 마련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이 강좌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생님 학교 내신을 위한 개념 완성 그리고 편안하게 이 강좌를 통해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모든 내신을 완벽하게 1등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면서도 꼼꼼하게 잘 정리해주는 강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들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선생님이 앞에다가 강좌명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강좌는요, 개정된 생명과학원 그 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면, 특히나 지금 이 부분은 개정된 지 1,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파악을 할 필요는 없으나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이 개정되고 난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여러분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련한 부분이에요. 개정되기 전에는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생명과학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단원이 좀 이렇게 세분화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유전이 2단원에서 4단원으로 되었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멘델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그 전에 교과서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단원 소주제가 있었는데 아예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라면 개정된 생명과학원을 배울 때는 멘델의 또 다른 유전 법칙, 우열, 분리, 독립을 통하고 연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확률 개선되어 있는 문제는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3단원의 항상성 파트가요,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항상성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교재 페이지, 즉 교과서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시험 문제도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 3단원 항상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내신 강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강좌는 학교 내신을 위한 개념 완성 생명과학원이고 이거 말고도 자, 빛을 발하는 기출 완성, 기출을 완성하다라고 하는 강좌가 있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개념 완성은 오로지 개념에 포커스를 맞춘 강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문제 또는 기출문제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 여러분들이 개념 완성을 가지고 충분히 내신이 완성이 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학교 선생님은 저희 학교는 과학중점학교라던가 조금은 좀 난이도를 높이 또는 기출문제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출을 완성하다라고 하는 강좌까지 함께 겸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내는 유전특강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기출을 완성하다에 나오는 유전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전 문제는 여러분 내신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전 문제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사실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도 어려워하는데 그런 문제들까지 바로 곧장 모든 풀어내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또는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이 이런 어려운 유전 문제까지 한 번에 풀어내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완성하다에서는 기본적인 풀어내는 방법을 배운다면 쌤 저는 유전 문제를 좀 더 약간 좀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 학교는 유전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낸대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유전 특강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함께 하면서 유전의 시험 대비를 아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앞에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멘델이라는 단어는 빠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멘델 수업을 한대요. 멘델 선생님이 알려준대요. 이거 시험까지 내겠대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준비한 강좌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강좌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학교 내신이 다 대비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진행하는 범위에 따라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정확하게 내신 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커리를 완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뒤쪽으로 이 강좌는 내신에 초점을 맞춘 강좌랍니다. 선생님, 내신이랑 그다음에 수능 강좌가 어떻게 다른가요?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수능은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전체에 걸쳐서 20문제가 출제되지만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찌 보면 그한 단원 안에서도 1, 2단원 안에서도 20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다 담을 수밖에 없어요. 꼼꼼하게. 그래서 탐구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씩 다 다뤄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완성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쉬운 부분부터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생명과학원에 대한 아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염색체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 그 수준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도 충분히 이 강좌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선생님이 준비하는 관리력 뒤쪽으로 볼까요? 자, 이 관리력은 여러분들은 관리력을 책으로 받지 않고 선생님 첨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관리력의 OX, 개념을 묻고 있는 OX 문제가 300문항이 첨부 파일로 올려져 있고요. 관리력 심화라고 해서 심화 버전에서는 그 안에 기출 문제들도 함께 꼭 풀어봐야 되는 이한 강좌만 가지고도 내신을 대비할 수 있게끔 자, 이 기출 문제도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보다 조금 더 기출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유전의 어려운 문제까지 풀고 싶을 때 다른 강좌까지도 참고하면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2021학년도 수능 문제에 나왔던 자, 대표적인 개념. 자, 여기 나와 있는 인슐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뒤쪽으로 이렇게 혈청과 관련되어 있는, 혈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란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자, 마지막 5단원에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점점점 발전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수능이 나오는 평가원의 전체적인 트렌드까지도 알려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수능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개념 강좌에서도 개념 완성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주되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그동안 많은 오랫동안 강의를 통해서 쌓아놓은 경험의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덕분에 지금 최근에 있었던 볼까요? 다들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모든 등급의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바로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학교 시험이 이번에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는데도 1등급이 나왔다. 인문계 학생이었는데 생명과학 1등급을 떴다라고 하는 수강평들도 나오게 된 이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가지고 학교 내신 시험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여러 가지 테마를 짜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편안하게,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선생님의 수능 버전의 생명과학과 내신 버전의 생명과학의 강좌는 들어올 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내신 강좌의 개념 완성은 편안하게 선생님이 다 알아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수능 버전의 생명과학은요,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수능의 트렌드를 맞춰서 어떤 식으로 개념을 다시 조직화하는지 이렇게 서로 다른 선생님이 시작선이 좀 다른 형태로 개념 완성을 만들었으니까 내신에 대한 대비는 이 강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내신도 1등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수능도 1등급이 될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이 쭉 함께 달려갈 테니까요. 열심히 올한해 끝까지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선생님의 생명과학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